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. 우리 초콜릿 시청자 여러분,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. 예. 네. 최근에 새 앨범 나와가지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로서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나왔습니다. 월간 윤종신 해서 8월에 한번 나와주셨었고, 예, 지금 11월호로 나와주셨는데, 그 설명을 조금. 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음악을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한 달에 한두 곡씩 4월부터 지금 계속 냈어요. 그래서 2010이란 제목으로, 2010년에 윤종신이 걸었던 행복이란 제목으로 앨범을 냈습니다. 그리하여서 5월에 5월에 본능적으로를, 예, 8월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불러주셨었는데, 맞아요, 제가 맞아요. 그때 너무 이 곡이 좋다 그랬었어요. 근데 네. 좋다고 하고 나서 방송에 나간 이후로 너무 반응이 없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나는 마니아층의 예. 가수가 아닌가. 근데 또 그것을 뒤엎고 강승윤 군이 예. 본능적으로를 이제 불렀는데 네. 대박이 나서 다시 한번 빵 터졌잖아요. 제가 느낀 건데요. 그냥 평생 곡 주면서 살라고요. 아, 요 전에 네. 저기 정준하 씨가 연계백숙 예. 부르고 가셨어요. 보셨나요? 예. 예. 예, 들었어요. 앞에서 지금 듣고 왔는데 아, 역시 그 연계백숙도 너무 좋아요. 예. 연계백숙도 제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. 연계백숙은 정준하의 노래입니다. 예. 어쨌든 너무 좋은 곡이고 훌륭한 작곡가임에는 확실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박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그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보는 여행을 지금 가보고 있는데요. 네. 윤종신 씨 나오셨으니까 옛날에 그 윤종신 씨가 정말 한 획을 그었던 그 뭐 교복을 벗고 이것서부터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. 곡들이요? 예. 윤종신의 불후의 명곡. 수화기를 들고 그거 너를 사랑해. 그게 제 데뷔곡이 역시. 네, 역시 정원 씨가 나이가 있어서 그렇지. 90년도. 네, 웬만하면 이 노래 얘기 안 하거든요. 아주 어렸었거든요. 예. 아주 꼬맹이 때 제가 되게 성숙했어요. 그래서 그래요? 예, 말도 잘 못하는 윤종신 씨 곡 좋아. 그때 내가 나이트에서 본 것 같은데. 네, 그게 그 노래가. 제가 처음으로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로부터 한 3년 후 93년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. 세상 그 누구보다 난 널 알잖아. 숨겨라 너의 비밀 너의 꿈을 나를 보지 마. 너의 결혼식. 너무 훌륭합니다. 막 간에 기울도 안 가는 것 같아요. 네. 좀 더 듣고 싶은데. 그리고 거, 예. 이제 지금도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가면은 제가 많이 부르는 노래죠. 예.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뭐가 그렇게도 좋았었는지 우리들만 있으면 너의 집 데려다 주던 길을 걸으며 수줍게 나눴던 많은 꿈 너를 지켜주겠다
따던 다짐 속에 그렇게 몇 해는 지나 뭐 이렇게 네.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. 저는 윤종신 씨와 이런 추억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아, 그러니까 팥빙수도 네. 너무 좋은데요. 네. 좋죠. 예. 네. 예, 네, 근데 이런, 예, 근데 이런 뭐 옛날. 추억이라고 하기엔, 물론 9년 전 노래 듣긴 한데. 네. 그래도 이런 노래들 90년대 중반 노래니까 네. 이미 좀 추억이란 말이 붙을만 하죠. 이런 네. 노래들은. 네. 정말 그 어떤 장면들이 막 생각나는 네. 듯한. 예. 공연하신다. 예, 31일에. 예. 좀 이따 이제 제가 노래도 띄워드리겠지만. 그대 없이는 못 살아란 제목으로 네. 예, 10시 정도에 시작하는 그래서 아. 카운트다운도 하고 그런 네. 공연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꼭 오세요. 11월 30일에. 네, 그럴게요. 예, 그럴게요. 네. 네. 그러면 이번 그 종합편의 타이틀곡 무대 준비해 주시죠. 예,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제목이 이별의 온도라는 예. 네, 무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